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들 들으셨을 텐데 4일 만에 퇴원해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대통령석이 비어서 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미 국방부가 나서서 대비 태세에 변화가 전혀 없다고 성명을 내는 등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큰 이슈는 바로 대선이었습니다. 미 대선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랠리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선거 캠프에 큰 데미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요. 판세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막판 랠리에 후보가 아예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후보 측 진영에는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작 4일 만에 퇴원해서 백악관으로 복귀한 것이죠. 복귀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코로나가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고요.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 때문에 흔들릴 미 대선 판도를 걱정하는 분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에 따라서는 오히려 트럼프 측의 호재일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여줄지는 뭐 며칠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어쨌든 트럼프는 코로나 감염이라는 악재를 호재로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치의도 어제 코멘트를 남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산소 포화도와 호흡기 기능이 모두 정상 범위에서 안정된 상태고 열은 없어진 지 4일, 증상은 없어진 지 24시간이 지났다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브리핑을 해서 자신이 건재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항바이러스제를 또 백신을 개발 중이고 거의 완성 단계라고 말을 해요. 또한 자신이 시험 단계인 어떤 약을 먹었고 적어도 아직 FDA 승인이 난 것이 확실치 않으니까 시험 단계라고 불러야겠죠. 그 약이 자신을 치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FDA가 이 약들을 빨리 승인해줘야 된다고 압박에 가까운 강조를 하고요. 의약품이 FDA의 승인을 얻는 데는 보통 몇 년이 걸립니다. 저도 일라일릴리라는 대형 제약회사 관련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특허 신청을 내고 8년 반째 승인 절차 중인 약이 있었어요. FDA는 이미 코로나 관련 약품들을 초특급으로 빨리 심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사실상 즉시 긴급 승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품을 공짜로 뿌리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그 나라의 잘못이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돈을 내야 하느냐. 그 나라가 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It's called Regeneron and other things too, but I think this was the key. But they gave me Regeneron and it was like unbelievable. I felt good immediately. I felt as good 3 days ago as I do now. So I just want to say we have Regeneron, we have a very similar drug from Eli Lilly, and they're coming out and we're trying to get them on an emergency basis. In addition to that, you have various other drugs that help a lot, but these, I view these, and now they call them therapeutic, but to me it wasn't therapeutic, it just made me better, okay? I call that a cure. So I want to get these things done. So we have to get them done. We have to get them approved. I want to get them to the hospitals where people are feeling badly. But on the vaccines, we have many companies that are in final stages for the vaccines. Johnson & Johnson, Moderna, Pfizer, all great companies, but many of them. And we're going to have a great vaccine very, very shortly. I think we should have it before the election. But frankly, the politics gets involved and that's okay. They want to play their games. It's going to be right after the election. So I think this was a blessing from God that I caught it. This was a blessing in disguise. I caught it. I heard about this drug. I said, let me take it. It was my suggestion. I said, let me take it. And it was incredible the way it worked. Incredible. I want to get for you what I got. And I'm going to make it free. You're not going to pay for it. It wasn't your fault that this happened. It was China's fault. And China's going to pay a big price what they've done to this country. China's going to pay a big price what they've done to the world. This was China's fault. And just remember that. So we're going to get you the drug. It's going to be free. We're going to get it into the hospitals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we can. 사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논리적 비약이 존재하죠. 약값은 대개 본인이 뭔가를 잘못해서 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이 사태를 만든 나라에 대해 당신들의 잘못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한다는 면에서 시원함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극찬한 이 약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결과적으로 신의 축복이
약이다 라고 표현한 리제너론이라는 약을 만든 제약사 리제너론은 이에 대해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뉴욕타임즈의 질문에 약이 수십만 명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5만 명 분량밖에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담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가 신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약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신의 축복처럼 작용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FDA는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 이후 언론사들의 요청에 긴급 승인한 약품이 있는지 또는 긴급 승인을 할 예정인 약품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에 대해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워낙 또 논란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상황을 만들어내는 능력 하나는 천재적이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 여론조사는 바이든의 압도적 승리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었고 특히 CNN은 힐러리가 92% 확률로 승리한다고 예측을 할 정도였는데 물론 그 덕에 CNN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만 여론조사가 힐러리 쪽으로 기울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죠. 정말 트럼프의 말대로 또 바람대로 저 약들이 시중에 빠르게 공급되고 효과를 보여주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코로나 치료제가 빠르게 승인을 받고 또 빠르게 시장에 공급될수록 본인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또 한 번의 상황 반전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물론 그런 이유로 다소 과장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